안녕하세요. 뭐예요? 잠깐 얘기 좀 해. 내 협력업체 팀도 아닌데 나랑 할 얘기가 있어요? 난 없는데. 지은아. 강한이 씨. 말했죠. 우리 이제 친구 아니라고. 내 말 무시해요? 온다는 연락도 없었는데 어쩐 일이에요? 도경 오빠 부탁으로 전해줄 게 있어. 나가서 얘기해요. 뭐 하자는 거예요? 거기서 박도경 씨 얘기가 왜 나와요? 도경 오빠가 대신 전해주래. 생일 선물이라고만 알 거라는데? 박도경 씨한테 돌려주세요. 생일도 벌써 지났고 생일 선물 주고받을 사이도 아니니까 받을 이유 없다고 대신 전해줘요.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이 책 도경 오빠 출판사에서 처음으로 출판한 책이야. 오빠한테 정말 소중한 거라고. 박도경 씨한테 소중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? 오빠랑 친한 거 아니었어? 오빠는 너 생각해서 일부러. 박도경 씨가 그래요? 나랑 친하다고? 난 아닌데요. 도경 오빠 사무실에 둘이 있었잖아. 그럼 그건 뭔데? 내가 그것까지 일일이 설명해야 돼요? 강한이 씨가 뭔데? 박도경 씨 좋아한댔죠? 나도 강한이 씨한테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. 이한결 선배 좋아한다고. 그걸 알면서, 내 맘 뻔히 알면서 넌 내 앞에서 선배 애인이라고 했어. 이한결 MD님하고 나 진짜 그런 사이 아니야. 그날은 아니다.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이한결 MD님한테 직접 물어봐. 설명해 줄 거야. 나도 박도경 씨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. 그러니까 그 책 가져가. 필요 없어. 도경 오빠가 전해주랬어. 돌려주고 싶으면 직접 돌려줘. 필요 없다잖아. 황지은, 너 지금 한 사람의 마음을 버린 거야. 알아? 너처럼 이 마음 저 마음 다 가지려고 하는 것보단 나. 강한이 씨는? 갔어요. 얘기 잘 나눴어? 신경 쓰여요? 강한이 씨 잘못 없어. 다 내가 그러자고 한 거야. 내 잘못이야. 강한이 씨가 나한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선배가 어떻게 알아요? 모르잖아요. 강한이 씨가 걱정 많이 했어. 나 때문에 두 사람 사이 멀어지는 일 없었으면 해.